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못 막아요. 킹게리 그냥 뭐 그 사이에 배치기로 이기 사람 잡고 잡을 사람 에이스 한번 뛰어보자는 거죠. 이렇게 솔카 그리고 넥섬 치면 끝나겠죠. 와 플라이 제거 GRX 넥서스 파괴됩니다. 수영아 난 좀 마음에 드는 편인데 야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 너무 기복이 커. 엄마 알잖아. 이런 지금 미세한 주도권 있잖아. 주도권에 대한 이해도를 너가 높이려면 상황이 계속 달라지잖아. 걔 네. 서포시 바텀 주도권 나가서 서포시 와가지고 네 주도권을 잃을 수도 있고 우리 서포시 와서 네가 주도권 잡을 수도 있고 상대 정글이 걔 와서 네가 주도권 잃을 수도 있고 상황이 매번 다르잖아. 근데 진짜 말해주고 싶은 게 너무 기복이 커. 그러니까 너가 배우는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아. 근데 거기다 더 마음에 안 드는 거는 그 왜 약간 불만스러운 그런 표정이나 그런 좀 마인드가 느껴지는 게 너무 싫어. 그러니까 두 번째 게임 경기 끝났잖아. 근데 그거 날카롭게 해야 되는데 약간 뭔가 피드백 하기 전부터 약간 불만스러운 표정이고 얘기하면은 뭐 자책하는 건지 주눅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수도 좀 너무 건드리고 약간 그런 경향이 있잖아. 그거는 진짜 빨리 당장에 고쳤으면 좋겠어. 이 두 가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거를 배울 수 있을 거야. 진짜 이 능력이 있어. 네 재능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 내가 이거 가져올 수 있으면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들려줄게. 이걸 교훈을 삼아서 그렇게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어. 누구예요? 알겠지? 이 게임 한번 봐봐. 개인적으로 좋은 예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선수일 때 저를 기복이 있다고 맨 처음에 얘기 시작했을 때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외부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스크림이나 팀 내부에서 제가 어느 정도 메인 오더를 하고 있고 좀 기복과는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스크림 때 워낙 잘 됐었고 대회에서만 뭐 일어났던 일이 그냥 뭐 열 번 중에 한 번 뭐 이렇게 좀 상황이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일어났다는 느낌도 들고 자존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감정과 생각이 교차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제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제가 인정을 하고 좀 발전할 수 있는 좀 계기나 마음가짐을 가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흐른 뒤에 누군가 강하게 얘기해 줬으면 아니면 좀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뭔가 매개체나 어떤 게 있었으면 좀 더 일찍 알아차리거나 좀 마주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부분도 있어요. 버텼어요? 네. 그러면서 버텼어요 나르가! 더블킬! 저런 생존! 이러면 바로 생명! 최대 위기인데요? 이번 네. 최대 위기예요 이번에? 이번 웨이브가? 그쵸 바오 나오면 26초! 신격판차! 어디가 여기! 네. 어디 좀 네. 네. 미니언들이 뭐 맞아도 간질간질해요. 그쵸 그럼. 바로 버프를 괜히 바로 버프겠습니까 킹게! 하나 생명! 네! 넥서스 게임에서 최대! 그 패배를 할 때마다 되게 많이 선수들이 분해하는 게 느껴졌었고 전부 되게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피드백을 방향을 잘 잡아줘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었고 되게 다 같이 방향성 잡고 열심히 하려고 선수나 감코진이나 엄청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질 때마다 더 유난히 심했던 것 같아요.
했다고 눈에 보였을 때도 많았는데 가끔 리셋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되게 다 힘들어 했던 기억이 있어요. 백화도 역시 여기서 다시 한번 줬습니다. 그리고 넥서스가 이렇게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너가 그냥 좀 게임 흐름 놓쳤어. 보이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렸다가 미드 라인 푸시 이제 먼저 잡을 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기본적인 거여가지고 이거는 너도 일로 잠깐 너도 오고 너네 둘이 그냥 보통 라인 접근이니까 이걸로 분명히 어려운 거 아니거든. 저 섹터 시간 1분 남았습니다. 개인 영어 보고 싶다 드립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세 번의 패배했을 때가 좀 연습 그세 번의 패배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도 많이 되게 흔들렸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메타에 대한 이해나 뭐 그리고 게임 플레이하는 데도 있어서 기복도 있었고 저희 약점이 좀 많이 드러나는 그런 패배였기 때문에 좋은 영감도 얻었고 거기에 더 동기부여가 돼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앞라인이 있습니다. 네. 싸움에서 피하지 않습니다. 지아렉스 만약 이 안타에서 한 번만 더 비비면 네. 일단 옆구리 일단 충격을 생각하면 카이로 계속 이 다음에 신데라 터졌어요. 카이타가 신데라 녹여고 다음에 네 그거 빠져있어요. 모스테가 점프 모스테가 점프 트리플 트리플 번데가 터져 번데가 점프 펜타케 펜타케 퍼스트 스가 펜타킬을 내면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쌍둥이 타워 이거 없어지고요.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넥서스를 주도록 하면서 4번 기아 SK에서 가장 먼저 일곱 번째 승리에 성공합니다. 최재 이거 그냥 이기겠다 진짜. 까비요 한번 이기자. 한번 이기자. 1라운드 때 잘하면 되지. 1라운드 땐 절짜 써. CS 좀 잘못. 시원아 그리고 그 미니언 안 되고 그럼 그래 그러면 이제 너 하면 내 생각에 맞춘 순간 준비하고 한번 라인 골쳤을 때 정글 쓰면 될것 같아. 너가 대놓고 애가 게임플레이 그렇게 하면 정글 쓰면은 확 마를 것 같아. 왜냐면 그 생각이 그냥 그 처음에 많이 갈 거니까. 그것만 좀 심하로 알면 될것 같아. 이제 인정. 하나 심하로 알면 될것 같아. 내일 인정. 백할 바로. 졌는데 미안한 감독이 있다? 문제가 있다. 모른 돈 맞고 쫄아가지고. 그냥 순매가 나보다 잘했어. 시느라 비토르 구두를 바꿔서 둘다 져가지고 슈메이커 선수한테 그래서 그냥 스스로 좀 많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게 안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 분한 감정이. 네, 그러니까 분한 감정이 들면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이 상황 똑같은 상황이 안 일어나게 노력하려는 마음가짐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고 저도 열심히 도와주고 싶습니다. 지금부터예요. 네, 찾아야죠 캐리어 위치. 이것도 근데 또 이니시가 애매하게 들어가면 일단 요 버스 사바이스 넣고 그 다음에 일단 열리면 양양 시원이 싸우면서 공격해. 네, 양양 시원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최대한 안쪽으로 안쪽에 바우가 들어가 바우 털어버리면 나무자라도 지아렉스 가드로 들어가서 한 번 더 들어가 한 번 더 더블 킬. 네, 들어가면서 또 하나 더 한 번 더 와우 지아렉스 6대5를 만들어. 그래서 아까부터 그냥 계속 걸리는 게 좋은 거야. 수면 얻었어. 와! 솔카! 솔카와 파워야! 살짝 푹! 이러면 쭉쭉 돌리죠? 최대한 덜 맞으면 버텨야 되는 시점이었었는데 순간 그쪽 쭉쭉 올라갑니다. 끝나요? 큰일 났어. 대박이다. 이거 이니시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저 체력으로 누가 어떻게 들어가는데 근데 이 다음에 오타쿠마요시 이미 다 터졌어요. 이니시 걸은 순간 다 터졌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쿠마요시만 남아있어요. 지아렉스가!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계속 많은 게 달렸으면 오겠죠. 체크 어디가 빼어 앞에 있던 잡혔어요. 이렇게 되면 그냥 일방적이죠. 이러면 일방적이죠. 자, 대가 캐리어, 캐리어 전선이 무너졌어요. 전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캐리어 제거. GRX 밑으로 올라갑니다. 한 발 더 밑으로 올라갑니다. 몰아야 돼. 진격파 당겼어요. 트랙 잡아놨어요. 아, 이거는 사라지네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냥 사라지네요. 이미 무너졌습니다. 구도가 무너졌어요. GRX 더블 킬로 또 하나 사라집니다. 구마유 시간 두 번씩. 야, 긴게 GRX 진짜 대단합니다. 베테랑 오브 베테랑만큼 침착한 경기력. 너무나도 진짜 경기를 경기를 너무나도 원활했다.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제가 사실 중후반에는 뭔가 무난하게 그냥 좀 잘 하는 것 같은데 라인전 단계만 잘하면은 이제 중후반도 그냥 편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라인전을 좀 네, 잘하고 싶은 것 같아요. 방 팀들이라고 평가받는 팀들에게 이겼을 때는 되게 우리 잘하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운이 좋았던 것 같아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열심히 해야겠다. 열심히 하면 여기 오는구나 생각하고 있어요. 제일 감사한 점은 늘 관심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그런 에너지가 저희 팀에 느낄 수 있어서 항상 저희가 열심히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되게 감사드리고 즐겁게 하고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를 잡고 있는데 현재 이 기회를 성공의 결실로 내줄 수 있도록 저희 선수와 코칭 스태프가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이번 2라운드 그리고 스프링 시즌에 좋은 결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